남이 하면? 내가 하면? 도대체 왜 이럴까요? 남이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 완고한 것이고 내가 내 방식을 고수하면 심지가 굳고 단호한 것입니다. 남이 내 친구를 싫어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고 내가 남의 친구를 싫어하는 건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. 남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은 아부성 노력이고 내가 잘해주는 것은 순수한 배려일 뿐입니다. 남이 일을 할 때 오래 걸리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꼼꼼한 탓입니다. 남이 지출을 많이 하면 씀씀이가 해픈 것이고 내가 지출이 많은 건 마음이 넉넉한 탓입니다.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입니다. 남이 온순한 것은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한 것은 우아한 것입니다.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자신이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. 남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고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입니다.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입니다. 사랑이 옅은 곳에 허물이 짙습니다.